Está claro. ¿A qué distancia es cómodo para leer? ¿A qué distancia es cómodo para leer? 나는 말을 못하면 바보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도 가끔 이게 우리가 해서 하고 집에서 연습해야 돼요. 본인 연습해야지. 지금 첫째로 우리가 제일 여기 기본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 보듯이 이거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눈의 질병을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 우리 이거 눈이 잘 보이나 안 보이나 잘 안 보이고 왜 잘 안 보이나 이제 그걸 알고 우리가 먼 데가 잘 보이나 가까운 데가 잘 보이나 이걸 알아가지고 먼 데가 잘 보인다 그러면은 먼 데가 잘 보이고 가까운 데가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렌즈를 스피어 렌즈가 있고 실린더 렌즈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근거리 원거리 렌즈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난시 렌즈가 있고 근데 그걸 우리가 찾아가지고 맞는 도수를 그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랬죠? 이 글씨는 이제 이 초점이 여기 가서 맺어야 이 시신경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클리어하게 보이는데 이것이 앞에 이제 맺히거나 뒤에 맺히면은 우리가 클리어하게 보인다고 그랬다 이거예요. 자, 저 뒤를 맺혀주는 걸 원시는 무슨 렌즈로 땡겨주죠? 볼록하게 나온 볼록 렌즈로 땡겨준단 말이에요. 살을 띄워가지고 안 보여요? 다 봐.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하기를 이걸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안 된다고 했죠. 네. 이렇게도 안 되고 이 렌즈가 가운데 두 개가 눈 동자 가운데로 와야 돼. 초점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초점에 와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선수들은 그런 것도 이게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1 하고 2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자기가 눈을 봐야 돼요. 이것이 어디 가 있나 이렇게 가 있나 이렇게 가 있나 이것을 이렇게 보아서 눈 가운데로 보고 만일 이것이 넓은 사람 좁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걸 움직여서 이게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초점을 우리가 눈의 초점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걸 잘못하면은 우리가 오타니 코드 나왔다고 해요. A라는 환자가 안경을 끼지 않는 시력이 원거리가 0.59, 0.3이었어요. 이 사람은 안경이 필요하죠? 네. 시력이 안 좋으니까. 자, 그런데 근거리는 가까운 거리는 1.0이 나오니까 퍼펙트한 거죠. 그죠? 이 사람은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가까이 보는 거 문제가 없는데 보는 데가 안경이 필요해요. 그런데 안경을 낀 시력을 하니까 그게 안경을 잘 맞는 안경을 꼈다는 얘기예요. 1.0 우주동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다가가요. 근거리도 근데 근거리가 안경을 안 끼우도 1.0 이 정도 하면 이 거리가 2.0이죠? 안경을 안 끼워도
사랑